겨울철 서민 경기의 바로미터 붕어빵과 어묵. 붕어빵 라이브 코너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또 먹방에 소질이 있으니까 그 소질을 한껏 살려 최초로 길거리 음식 라이브 커머스에 나섰습니다. 네, MBC 붕어빵입니다. 처음이에요. 모든 게 처음인 방송. 제작진에게도 지금까지의 방송과는 또 다른 도전이었는데요. 준비됐으면 슛 들어갑니다. 스탠바이 큐! 춘천시 석사동에 형성된 애막골 먹자골목. 골목 한쪽에 위치한 작은 붕어빵 가게에 조촐한 야외 스튜디오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생방송이 진행되는데요. MBC 생방송? 아니죠.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라이브 방송, 일명 라방을 준비 중인 겁니다. 오늘 스태프들은 방송 외에 다른 역할도 부여받았다는데요. 주문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카운터의 역할을 합니다. 주문 받는 것부터 포장, 배달까지 전부 제작진 담당. 킥보드까지 확보했으니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10초 뒤에 들어갑니다. 저는 춘천 MBC 아나운서 노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붕어빵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림대학교 대학생 신진입니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옆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붕어빵 장사하고 있는 임미경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지금 주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켜자마자 쇄도하는 주문 전화. 방송 시작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전화통에 불이 나다니. 저희 작가님이 지금 거의 1인 3역, 4역을 하고 계십니다. 꽃미나 리포터 박지영 씨를 모십니다. 제가 일단 오늘 배달을 네. 이 킥보드로 가거든요. 네, 뭐 사진도 찍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또 기대면이라서 네, 아무도 안 원할 거예요 지금. 제가, 네. 제가 직접 펜이랑 종이를 들고 가서 남겨놓는 건 어떨까. 아, 네, 무료로 5,000원 이상 주문 한 건이 들어오면 2,000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까지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많이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주문. 거리두기로 텅 비어버린 거리를 비대면으로 연결시켜줄 순 없을까 고민하던 제작진은 배달 사각지대 메뉴인 붕어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평가가 좋은 것들 밖에 나올 수 없는 되니까.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붕어빵 성지 찾기부터 시작. 우선 누리꾼 참여지도 맛의 맵을 통해 춘천 시내 붕어빵 가게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물론 이 정보가 완벽하진 않기에 직접 발로 뛴 제작진. 그러다 알게 된 사실, 춘천에는 붕어빵 양대산맥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춘천 기반의 W 브랜드 붕어빵과 원주 기반의 H 브랜드 붕어빵. 모양부터 다른 두 브랜드. 길이는 얼마이고 두께는 또 얼마인지 라이브 커머스 상품으로서 최적의 붕어빵을 선택하기 위해 제작진은 꼼꼼하게 비교 분석에 나섰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몇 날 며칠 붕어빵을 먹으며 무작위 맛 품평까지. 와, 쉽게 만든 라방이 아니었네. 저도 이거예요. 일단 저 애막골 붕어빵집도 되게 많은 인터넷 제보가 있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은 사장님의 사연. 저 인터넷에 붕어빵 맛집으로 여기가 항상 있어가지고 진짜? 네. 저희가 차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다. 작년 10월에 차렸는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갖고 임대료 감당이 안 돼서 내놓고 지금 이건 다시는 안 할 거라고 그랬거든. 작년에 재작년에 하면서 내가 다시는 붕어빵 안 한다, 길거리 장사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런 사연을 바탕으로 선정한 붕어빵 가게에서 특별 라이브 커머스를 개시하게 된 겁니다. 보이세요? 제가 너무 맛깔나게 잘 빨았나요? 주문이 주르르르르르르르. 아마 저희 주문이 조금 밀려가지고요. 전달 좀 해주세요. 정신없어요? 네, 붕어빵입니다. 네, 붕어빵입니다. 판매하는 우리도 신기할 정도로 주문 폭주. 서울까지 배송했다. 근데 이 붕어빵 뜨거우면 무조건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네. 한 김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더 바삭하고 맛있어요. 아, 한 김이 나간다는 네. 게 한번 조금 식어줘야? 네, 식어줘야. 아. 네, 뜨거운 거를 담으면 그 수증 게 빵이 녹어요. 아, 쌍방향 소통도 하면서 실시간 배달 상황 중계까지. 네, 안녕하세요. 붕어빵이 나오자마자 킥보드로 달리기 시작하는 배달미남 박진영 리포터. 붕어빵이 있어요?
서비스 콜라까지 잘 챙겨서 열심히 달렸지만 감당하기 힘들 만큼 늘리는 배달 물량. 결국 PD, 카메라맨, 모든 스태프들과 취재 차량이 붕어빵 배달에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근교부터 소양강 건너까지 춘천 동서남북 각지로 딜리버리 미션 완료! 짐은? 그러니까 붕어빵이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다양한 조합으로 다들 드시더라고요. 김치를 올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생각외로 맛있대요. 그래서 제작진이 브이로그를 찍었다고 합니다. 배달뿐이랴 제작진들은 나방의 재미를 위해 직접 각자의 집에서 붕어빵 리폼 브이로그까지 준비했는데요. 치즈김치, 매운 볶음면, 파김치, 크림치즈, 김까지. 다들 집에서 시도해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붕어빵집 섭외를 다니고 이럴 때 정말로 사장님, 다양한 사장님들 만났어요. 그때마다 정말로 이 시기가 힘들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의 이 프로젝트가 조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흥해가지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주문량이 많았고 정말 미친 듯이 전화통이 불탔는데 그 주문을 저희가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원래 계획했던 2시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1시간밖에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이제 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장님 혼자서 아무래도 너무 역부족이어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어묵 작업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어묵을 꽂으면서 주문도 받고 포장도 하도록 할게요. 끼고 또 돌리고 돌리고 가운데 끼고 이런 네. 식으로. 사장님 저 어떻습니까? 첫 작품. 눈썰미가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요즘 좀 어떠세요? 코로나 또 시국인데.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3분의 2는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걸 마련한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지 몰라요. 재정비를 위해 잠시 방송을 끊었다가 다시 2부를 시작했더니 또다시 쏟아지는 주문. 진짜 불티난다, 불티나. 오, 배달료 없는 거 대박이에요, 나야나님. 지금 회사 차량들이 지금 여기 배달에 총동원돼 있습니다. 아마 MBC 밴이나 이런 쪽 그런 차들이 지금 나가서 배달을 아마 하실 예정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비보가 도착을 했네요. 우리 박진영 리포터가 제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저기 있네요. 저 멀리 보이는 배달 실적 꼴찌의 실루엣. 마지막 배달을 갔다 왔는데요.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딱 세 건 배달하고 퍼져버린 박진영 리포터 회수. 진짜로 지금 사장님이랑 저희끼리만 해보려고 했었는데 주문이 지금 너무 폭주를 하는 바람에 맞아. 저희가 또 마냥 기다리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붕어빵은 지금 30분, 1시간 기다리실 수 없으니까 여기 지금 에마콜에 있는 이제 또 붕어빵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랑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지금 작업을 해서 바로바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이 정도로 바쁘신 적 있으셨나요? 처음이죠.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바쁜지. 예. 이렇게 바쁘신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근데 붕어빵으로 이렇게 또 방송을 타는 것도 참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매진막 밑에 떠있죠. 사실 예상한 시간은 훨씬 길었는데 이렇게 한 시간 반 만에 되니까. 자, 마지막 순간 주문 마련! 붕어빵을 전국 최초로 온라인 커머스로 이렇게 성황리에 마치게 됐습니다. 바쁘기는 했는데 힘은 들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이 겨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던 붕어빵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어도 마음만은 한 마음. 우리는 이 위기를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세요.